민씨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른쪽부터 한번 포즈를 좀 준비 좀 드리겠습니다. 승씨 머신 승치이죠? 네. 자, 정면 한번 바라봐 주시고 승씨. 아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 편도 한번 우리 팬들을 위해서 한번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알죠? 팬들 멋진 포즈 아, 이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승희 씨의 모습을 우리 팬들 멋진 모습으로 많이 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승희 씨는 현재 글로벌 넘버원 소셜의 팀들의 모델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승희 씨와 팀들과 함께하는 시간, 3차례의 시간 한번 저희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보드분 있으시죠? 승희 씨의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씨가 멋지게 사인 한번 팀과 그리고 CEO와 함께하는 시크릿 파티의 보드판에 옆으로 잠깐 전달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승희 씨를 또 상징하는 포즈가 하나 더 있습니다. V 포즈 있잖아요.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 트렌드 한번 보여드리면 V 포즈. 네, 승희 네. 씨. 승희 씨의 V 포즈. 네. 야, 이게 아마 가장 자신 있는 승희 씨의 포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승희 씨, 오른쪽부터 한번 잡는 포즈. 야, 오늘 가득까지 딱 들어주시고. 승희 씨가 멋진 포즈, 정말 못생기는 포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우리 승희 씨의 이제 사진을 또 우리 팀에서 많이 담아주셨으니까 승희 씨의 취향이 어떠신지 저희 글로벌 넘버원 팀도 함께 한번 승희 씨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승희 씨는 우리 저기 핸드폰으로 진행하실 거고요. 우리 팀들께서는 모두 화면이 보이는 큰 스크린 통해서 나타나는 점 잊지 말고 보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팀들은 마음에 들면 오른쪽 스와이프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왼쪽 스와이프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승희씨도 지금 제가 읽어드린 키워드가 마음에 들면 들고 계신 핸드폰의 오른쪽 스와이프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왼쪽으로 스크린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자, 분위기 있는 재즈입니다. 승리의 선택은 자,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하셔서 라이브 해주셨습니다. 한번 화면도 함께 보시면서요. 우리 좋아하셨습니까? 네. 아, 우리 좋아하셨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코드는 고풍스러운 탄식입니다. 첫 코드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데요. 승희 씨는 왼쪽 스와이프로 노플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어떠신가 한번 살짝 부분처럼 펼치면 좋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햇살의 핫트릭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리는 키워드인데요. 승희 씨는 오른쪽으로 어느 쪽으로 스와이프를 하실 건가요? 자, 햇살의 핫트릭에서 어느 쪽으로 스와이프를 하실지 좋습니다. 승희 씨는 오른쪽 스와이프 라이크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 비 오는 날 선택입니다. 비 오는 날 산책. 자, 얼마 전까지 작동했습니다. 승희 씨의 선택은 과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산책은 왼쪽 스와이프 노프를 진행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뮤직 페스티벌인데요. 요즘 여러 뮤직 페스티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승희 씨는 과연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라이트!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승희씨는 왼쪽으로 시작하고 오프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미술 전시회까지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전시회에서는 승희씨가 과연 오른쪽일지 왼쪽일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승희씨의 최종 키워드와 한번 승희씨 마지막으로 김현수 한번 직접 힘겹게 선택을 하셨는데 네, 저희 팀과 함께 멋진 포즈 이번에 왼쪽부터 한번 기자님들께 한번 포즈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승희씨가 분위기 있는 체스가 흐르는 미디 페스티벌에서 팀을 함께할 친구를 마찬가지로 팀대에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 함께 승희씨 원신 소지의 팀과 함께 그리기는 채식을 미리 페스티벌에서 팀플링을 한번 만나봤고요. 자, 우리 이쯤하면 이제 오늘 파티의 포스트입니다. 우리 승희씨의 참석하실 소감을 한 말씀 들어보셔야 할 텐데 다들 함께 참여하시느라 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 무거운 여름에 정말 날씨가 오늘 유난히 덥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게 좀, 네. 이게 좀, 저는 저게 왼쪽으로 스와이프를 잘 한 것 같은데, 네네. 자꾸 라이크라고 하셔가지고. 아, 네. 어쨌든 분위기 있는 재즈가 흐르는 뮤직페스티벌 하세요, 피크닉. 요거 정말 제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이런 피크닉에 가면은 좀 어떤 만남이 있을지 또. 네. 승희 씨와의 그런 소중한 만남, 또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팬 여러분들이 함께 기다리시고 계실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뭐, 연애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뭔가 연애 꿀팁을 드리자면은, 본인과 정반대의, 네. 아,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네, 왜냐면은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과 닮은 점도 있겠지만 공감대도 필요하겠지만은 본인과 다른 성향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성과의 그 신호 효과가 그렇죠. 스파크가 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승희 씨와 우리 질문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승희 씨와 그리고 우리 많은 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승희 씨 잠시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글로벌 넘버원 팀과 글로벌 CEO 승희 씨의